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우리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님께서만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오늘도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지쳐있고 상해 있는 우리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해달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찬양 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올라
선포합니다. 주의 교회여 기억하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인 우리 자신들이 굳건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 사역 초기에 99절 된 중국 찬송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대요. 근데 이제 중국 교회 처음 가서 사역하는데 정말이더래요. 99절 된 찬송가가 있더래요. 찬송 인도자가 찬송을 했잖아요. 99절 부르고 한 번 더 하더래요. 그래서 그 찬송을 99절 된 찬송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어떤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이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준 찬송들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찬송할 때에 정말 흐트림 없이 주님을 열심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를 지하니. 예수 이름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를 지하니. 예수 능력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그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 사업체를 보다 하는 것도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리는 모든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녹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입술 들어 나의 마음을 들어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인도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행하여 주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도 또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또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게 힘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주의 손으로 단단히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말씀을 의지하시는 거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나의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비세대가 그런 찬송하는 삶들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세대가 하나님 우리 아비세대를 본받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같이 가여서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또 내전이 있고 종교 전쟁이 있는 여러 날 가운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장막을 덮어주셔서 상하고 아픈 마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너진 성전들이 또 쓰러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다시 일어나 두 발 향하여 하늘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곳곳에서 청소년부 또 우리 어린이부 또 이곳에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의 마음들도 터치해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노래할 때 우리 노래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예배 가운데 우리 청소년 예배 가운데 우리 장애인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그 아름다운 기름들이 우리 가운데 흘려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 가도 흔들린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그 말씀에 서서 아버지 주님의 예배하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마음 상한 일과 흔들린 마음들이 많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며 우리 자리에서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우리 아버지의 공격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사단의 어떤 아버지나 우리 흔들림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예배의 삶 가운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예배하는 어른들과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의 예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그 땅에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의 전쟁 가운데 아르메의 전쟁 가운데 곳곳에 있는 내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빗방 있는 간장이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악한 죄의 모든 계획들 떠나게 해주시고 악한 죄의 모든 생각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아져서 아버지 그 땅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땅 가운데 두 발 향해 하나님 향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족속들에게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땅을 아무리 하늘의 아버지 놀라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합니다.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버지 현실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쓰여없는 그 상황이 되어주시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소망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 빠진 적도 많았으나 성령님께 함께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진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우신 세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움 교회가 날마다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올해 마을 공동체가 곧 시작됩니다. 마을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숙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집, 저희 입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상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두려운 마음에 평온과 감사의 기쁨을 넘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주 오래 전에 30대 초반에 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태어났을 때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유대교의 제2의 거장이라고 하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의 친손자로 태어났어요. 유대 사회에서의 랍비라고 하면 존경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학식, 그리고 권력, 부 이런 걸 다 가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배타적인 것도 강하고 누군가와 타협하고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원래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좀 그러잖아요. 다른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예수를 완전히 이단하러 봤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큰 이단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로 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취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울이죠. 지금 이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이에요.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주님을 만났었을 때에 이 바울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던 자신의 고민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변화했다는 말이지. 자기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환경과 상황 속에 단단히 묶여져 있는 자기 자아, 남들과 타협을 잘 할 줄 몰랐고 자신의 생각들이 강했던 이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이 바울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나 하는, 네, 그게 생긴 거예요. 자기 자아가 깨지다 보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거는 내 자아가 깨지고 제 나 자아를 내려놓는 건데, 그럼 내 자아가 없고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바라봤던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사회에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인들끼리 모여 신앙생활을 해나가든,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는 바울이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된 신앙인들을 어떠한 인간관계로 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볼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게 말씀 나올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2월 달부터 소그루 공동체가 마을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마을의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게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같은 신앙은 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과연 바울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끼리 꼭 정립해야 할 관계는 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 보기 전에 불렀던 찬양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귀가 딱지 않을 정도로 들은 거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메시지의 결론은 결국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식상한 말씀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과연 저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나?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는 깊이 적용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못 들은 척, 알지만 모르는 척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을까? 그 이유는 저 사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내가 교회 서로 사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좀 더 쉽고,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게 더 쉽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안 하고 싶은 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본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된 사랑이 내가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내 한계적인 부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큼만 사랑하였으면 좋겠지, 하나님 좀 전에 말씀하신 내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한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만 하면 돼. 또 그 사람이 좋은 만큼만 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하는 거야? 뒤돌아서 보는 그만이야. 쌩 까면 그만인 거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뭐 아플 필요도 없고 참아내야 할 필요도 없어.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나는 내 중심에 사랑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이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구절 내 한 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이 원문 뜻은 위선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아내랑 사랑을 하면서도 뭐예요? 내 마음을 속이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랑. 우리는 너무나 그게 많이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나 싶어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막 그런 척하고, 속은 막 정말 부글부글하면서도 손님으로 인사하고 웃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거짓이 없기를,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말은 두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세상도 품고 싶은 이 두 마음이 결국은 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나요? 네, 이게 믿어져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도 알고 내 마음도 아신다고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가능하면 내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아시니까 내 두 마음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내 마음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다 좋은 거잖아요. 사랑이 뭐가 나쁜 것이 있어요? 사랑 안에 다 좋지?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동성연애, 그렇죠. 호주는 동성연애 가정법이, 그 가족결혼법이 통과돼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너네들 하나님 사랑해라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왜 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나쁘다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린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좋다라고 얘 적혀있는 거 갖고 와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못 갖고 와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주구장창.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또 다른 면 안에 뭐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은 것이 분명하거든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이 죄, 선인 죄냐 죄가 아니냐 구분하는 게 아주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인 거고 내 양심상 아니면 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 사랑하는 이 관계가 뭐가 나빠요? 할지 모르지만은요, 마약보다 안 좋아요. 영혼이 썩어요. 정신이 썩어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처럼 거짓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빛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면 하얗게만 그냥 밝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스펙트럼을 통과를 쫙 시켜보면 빛이 몇 가지로 보여요, 눈에. 빨진 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스펙트럼을 통해서 쫙 이렇게 보쳐보면 일곱 가지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일곱 가지의 그 사랑의 빛깔이 내가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가정 안에서든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하고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헌신이라고 읽는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 우애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톨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스톨케라고 한다는 말은 소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되게 소중하죠. 스톨케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소중해. 스톨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중한 거에 소중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소중한데 내팽개치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지. 정말 소중하고 귀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헌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할 때에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모가 소중하면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두라는 뜻이에요. 헌신하는 것. 여러분,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었을 때에 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무엇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을 과연 느낄까요?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이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걸 무엇으로 느끼느냐? 헌신하느냐.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님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느냐.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헌신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보여질 때에 가정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교회가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에 그 앞에 마음을 다하고, 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라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타주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저께 청년 수련회가 마쳤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번에 2박 3일 날 성년선을 갔다 오면서 청년들이 영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성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여쭤볼게요. 우리는 영성이라고 한다는 것을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성 훈련의 하나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개인의 기도하는 기도 시간, 그때 말씀을 매일 묵상,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이게 다 영성을 키우려고 하는 훈련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도구예요. 어떤 도구냐?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하는 도구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붕 위에 뭐가 있네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갖다 대어지겠죠. 사다리를 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밑에 몸을 끄집어 내려가는데 이 사다리 역할이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성 훈련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붕에 뭐가 있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뭔가 있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면 우린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모르면 내가 예배해 드려야 할 정확한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생활을 해나갈 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가정에서 생활하시고 내가 만난 사람과 생활하실까? 예, 이거를 나 또한 그대로 살아내어지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네, 그냥 집안 살림은 개판으로 하고 인간관계 개판으로 하고, 예,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말씀을 붙잡는 만큼 삶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타주의. 여러분, 나는 내가 영성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했었을 때에 그게 이타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될까요? 니나 잘해요.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자기 만족해서 기도하는 거지 뭐. 자기 좋아서 하는 예배지 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타주였어요. 100% 우리의 애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갈까요? 자꾸 이기적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개인주의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처럼 살아가는 청년 100명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그 10명의 청년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겠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난 세움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 5,000명 다니는 교회를 예, 부섬겨 와서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타적인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가, 서로 사랑할 줄 아는가. 세 번째 구체적인 건 세 번째 빛깔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스펙트럼을 쫙 했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더라? 열정이 있더라.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의 데이트, 남자들이 눈에 사랑을 시작해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잠도 안 자요. 열정이 생겨요.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담대함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없을 때 많잖아요.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 내지 못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죠? 예, 사랑 고백하는 거 남자가 하느냐 여자가 하느냐 이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담대함이에요. 또 하나는 만족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내가 만족감이 없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들, 좋든 그렇지 않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모든 과정 수간에 만족할 수 있는가? 내 남편 만족하는가? 내 아내 만족하는가? 이 만족함이 있는 거. 세 번째는 열정이에요. 열정. 젊은 남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식지 않으면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뭐요? 내 남편을 위해서 밥도 열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청소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 보고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뭐요? 사랑이 사라져요. 가정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뭐로 알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지느냐, 부지런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게으르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뭐예요? 우리가 열정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열정을 갖게 되어 있어요. 네. 뭔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성도들 향한 사랑에는 언제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딸도 앉아있지만 제가 이렇게 시온이와 지온이를 이렇게 키워갈 때에 이 자녀가 되게 겁을 내고 하고 두려워하는 말을 이렇게, 아, 이걸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애들 키우는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얘가 뭐 그런 적이 있을 때 나 이제 너희들한테 기대 안 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정말 나한테 기대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만큼 되게 충격적인 일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을 품고 계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없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요? 못 살아요. 그냥 그만둬 말이지. 도만 그만둬버리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정 안에서의 진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이고,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는데, 저기서 무슨 선한 일이 나타날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이들을 키워가실 것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거기 안에 기도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요, 뭐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들도 마을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마음이 꺼림직한 사람도 들어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과연 내가 어떠한 성도를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5명 정도 이상은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직 거기까지 못 갔고요. 최소한 내 남편대로 소망 품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도 하십시오. 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이 곧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뭘까요?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사랑이라,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면 쭉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정의할 때 끝날 때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끝나요. 오래 참고를 시작했다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끝나는 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또 다른 하나의 스펙트럼 나타나는 빛이 있다면 그건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언제 우리가 책을 읽었는지 할 정도로 힘이 든 적이 많죠. 예, 그림이 없는 글씨로 빽빽한 책 한 권이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어지면 그거 하나 읽어가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집중해야 돼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거 하나 이렇게 읽어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분들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나름대로의 그 인내를 가지고 참는 것을 훈련되신 분들은 사랑하는 힘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 분들은 참 어려운 일도 많고 그냥 포기할 것도 많고 때려칠 일도 많은데 참 잘 참고 견디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 얼굴 세 번 보고 결혼했다고 하시거든요. 야, 어떻게 얼굴 세 번 보고 결혼을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잘 참고 건강 가정을 세워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많이 확인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내 남자야, 내 여자야 하는데 살아가다가 또 어려우면 뭐요? 쉽게 포기가 되죠요. 그걸 왜 그럴까라고 많은 인문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과 요즘에 책 문화가 아니죠. 틱톡 문화죠. 그죠? 10초 안에 그냥 읽어버리는. 왜? 보다가 뭐예요? 재미없으면 이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볼만 있으면 조금 이따가도 보고. 그죠? 거의 모든 영상이 1분 안에 만들어져야지 1분 안에 지나가버리면 뭐 하는 거? 너무 길다 그러는 거예요. 점점 참아내는 것이 약해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훈련을 가지십시오.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아까 처음에 선방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타고난 성품과 기질을 갖고 타고나가지 않았어. 자라온 환경이 부족함 없이 성장하고 자랐던 사람이라 오로지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건 스데반 집사라고 아시죠? 예수를 믿고 살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가짜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자기가 믿어왔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원망할 줄 모르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하여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스데반 집사에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그 자리 안에서도 돌을 맞아 가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는 그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몰라요? 왜? 우리는 예 교회를 다닐 때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인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살아간 삶의 현실 속에서는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건 기도의 부재예요. 기도의 부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말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남편을 사랑하면 가슴 깊이 남편을 기도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예, 정말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가슴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을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아무리 모여서 맛있는 걸 해먹고 좋은 얘기를 오고 가고 분위기 좋아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예 정말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빨주노초 파란 부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성령의 일곱 번째 빛깔은 공급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 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군가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즉 구제할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그걸 가지고 있어.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뭐한다? 아무것도 나가지가 않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나가지 아니하면 그건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다. 여러분, 공급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진실한 것을 직접 드러내어지는 일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죠.
우리 가족 안에서를 보더라도 내 자녀가 무엇이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네,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부족함을 보면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게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우리는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잘 되든가요? 안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지만, 왜요? 사람은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으로 산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든지,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든지, 우리는 그래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런데 또 아무도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왜 우리는 사랑 아니면 못 사는데 왜 사람이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결코 사랑할 수 없고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각자의 사랑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수많은 노래,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영화, 사랑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렇게 애타게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채워지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는데, 여러분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 남편이 주는 사랑으로 나는 100% 사랑에 만족합니다. 있어요? 옆에 끄질리지 마시고. 네. 반대로 과연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과연 나는 100% 사랑을 받고 누리는가?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는 젊은 사람들, 예, 내 사랑하는 이 배우자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해 보면 큰일 납니다. 채워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왜 이것이 가슴으로 와 닿지 않고 머리로 알고만 읽는 그 죽은 말씀이 되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1977년에 보이저 1호라고, 네, 나사에서 우주선을 쌓아 올렸어요. 그는 목적이 없어요. 우주 공간을 향해서 그 보이저 우주선이 배터리가 전기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앞으로 장착을 해놨어요. 1977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 쏘아 올린 건데 지금도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나사의 우주선의 과학자들이 이 앞만 달려있는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반대편 지구를 찍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과연 제가 돌렸다가 다시 또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이게 전파로 이걸 명령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모든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 태양계 끝자락에 가서 보여지는 지구가 어떤 모습인가를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주를 향해 막 달려가는, 예, 보이저의 우주선을 카메라를 돌렸어요. 찍었어요. 그게 전 모습이에요. 저걸 보면서 모든 과학자가 겸허해졌어요. 높은 마음이 바닥을 쳤어요. 정말 먼지 같구나. 지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작은 게 빛나는 거였구나라고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먼지처럼 정도의, 어쩌면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혀 그러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견딜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야, 그제서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다가오는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빵빵 뛴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지 돼. 그래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와닿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언제나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명하시니, 사랑하라고 명하시니. 왜 명령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거든요. 너무나 많은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안 베풀었으면은요, 사랑 좀 해주세요라고 구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당하세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당당하시니 뭐 하는 걸 사랑해라.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17가지의 구체적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한 사랑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서 이 일곱 가지의 사랑의 빛깔 중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같이 그거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알지만 베풀지 못하면 이제 넉넉하게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